염승환 네.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1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먼저 뭐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입에 뭐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뭐 먹는 거야? 네, 빵을 좀. 아 카디프 생명 거기 뭐야? 아,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그 금괴 빵. 그렇게 감동이었나? 네, 피낭시에. 아, 네, 죄송합니다. 나는 이걸 먹었잖아. 우리 농산물. 아, K 토마토. K 토마토죠? 방울 토마토. 네, 방울 K 토마토. 자, 우리 떳떳하게 먹는다 이거야. 농민들 위해서.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어떤 리포트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사실 좀 이제 그저께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방금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SK증권의 권순우 나승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 이제 충전 산업 있잖아요. 충전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기업 분석에서 한번 투자길 찾아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터리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차피 전기차 타려면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해야죠. 네. 근데 그 산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이제 전기차 판매가 어차피 뭐 고성장할 거는 일단 자명한 네. 네, 그런 좀 사실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충전 시설이 좀 많이 확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대비해서도 2020년에 네덜란드, 뭐 프랑스, 영국 같은 데서 100% 이상 지금 이제 인프라가 좀 깔리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은 사실 뭐 전기차 쪽은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전기차와 이제 충전소 시설 확보를 이제 이미 예고를 했죠. 그래서 현재 11만 개 정도 좀 되거든요. 여기서 2030년까지 이제 50만 개로 충전소를 확대하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2조 달러 정도가 좀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공격적인 좀 투자가 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걸 하려는 거 이유도 또 일자리까지 또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산업을 네.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네. 유럽도 역시 뭐 적극적인 충전 능력 확대를 계획 중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22.5만 개 정도 네. 네, 있는 건데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24년까지 100만, 29년까지 300만 곳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제 유럽에서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50km당 급속 충전소를 설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국가 고속도로에는 120km마다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제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 산업의 일단 이제 포인트는 2040년까지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했는데 충전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걸쳐서 2.9억 개 정도가 네.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5,890억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60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충전 산업도 엄청 노다지네. 예. 네. 옛날에 서부 대개척 때 에? 골드러시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 금광주가 오른 게 아니고 거기 리바이스 청바지 맞아요. 만드는 회사가 폭등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거네. 네. 전기차 배터리를 살 게 아니라 그런 걸 사야 되겠구만. 네, 김프로님 저 사과부터 좀 하고 가시죠. 네. 아니 아까 저 토마토 드실 때 그 혀 마중이 너무 길게 나왔답니다. 보기 좀 불편하셨다고. 혀를 왜 이렇게 길게 빼?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토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긴 혀에 호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뭐 그걸 사과를 해. 뭐 긴 걸 어떻게 하나? 예? 긴 걸 어떻게? 아, 긴... 네, 아침 건전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산업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 볼 네. 필요가 있다. 그 관련된 네.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좀 상장된 기업들이 있는데 뭐예요? 뭐 차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 차지 포인트. 네, 차지 포인트. 영어로 근데 네.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이제 코드명은 CHPT 요 기업이고 이게 미국 내 13만 5천 개 이상의 충전소를 운영하는 1위 기업이래요. 73% 점유율 달성하고 있고 2위와 아주 큰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고 충전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충전시설 정보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좀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수익성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EV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코드명은 TPGY인데 이 회사는 역시 그 미국에 상장은 돼 있습니다. 유럽의 1등 사업자래요, 이 회사는. 그래서 20만 개 수준의 충전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 시장이 좀 커지니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아직은 뭐 성장은 안 했지만 2022년부터는 이제 친환경 차 법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신축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아,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 네. 충전기를 네, 충전기 일부는 좀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주차 공간의 그 4% 이상의 완속 충전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법안이 지금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 어느 회사에서 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일부 업체들이 있는데 있어요? 그건 이 증권사 보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보고서 SK증권에 관련된 이제 한국 기업들도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괜찮은 일인 거 같네. 떠먹여 줄 순 없다 이거죠? 예? 나머지는 우리 보고서. 거기까지는 작은 우리도. 기업이라 좀 얘기하기가 중소형주가 아, 많아요. 큰 기업은 아니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 사실 네. 제가 이런 이제 충전소,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한 게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런 거 하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그냥 우리 그냥 주유소는 그냥 몇 분 딱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충전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급속해도 한 3, 40분 해야죠.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카페 같은 거라든가 아. 충전소에 그러니까 이, 이제 주유소가 좀 바뀌는 거죠. 예전과 네네네. 다르게. 좀 약간 이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들. 아니 이제 미국 주유소 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주유소 중에 이제 대부분 자기가 이걸 해요. 셀프로 하죠. 셀프로 네. 하는데 뉴저지는 이제 내가 살았던 뉴저지는 이제 넣어주는데. 알바가 있어요. 네. 네. 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청소년들이 그 이거 있잖아. 그 물 닦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운전석 어, 예. 하고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닦아줘. 그 닦아주고. 딱 쳐다봐. 아, 돈 내놓으라 이거지? 그럼 1, 2불 주는 거야. 아니 뭐 내가 시키진 않았어. 그리고 안 줘도 뭐라고는 못하지만 통장 주게 돼 있지. 네.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 같아. 아 그래 세차 같은 거 해주고 세차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쭉 몇 번 이렇게 네. 그런 거 비즈니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상상력이 하여튼 결국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네 상상력. 나는 왜 못 보는 거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스마트폰 이제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네. 오랜만에 재고가 감소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조철이 박성홍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적었고요. 출하는 이제 비수기는 맞기 때문에 좀 업황은 좀 아직 밋밋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스마트폰 조사 업체에 따르면 7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 76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3.2% 좀 감소했고요. 물론 이제 6월보다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말 3분기 초에 원래 비수기잖아요. 신제품이 네. 안 나오니까 이 정도면 좀 선전했고 다시 그 원래 지난달에 그 샤오미가 1등 했었거든요. 삼성을 이기고 깜짝 1위를 했는데 다시 2위로 내려왔고 삼성전자가 물론 아직은 좀 간발의 차이지만 1,800만 대로 1위로 다시 올라섰다라고 좀 합니다. 네, 화웨이는 이제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판매량이 92.5% 감소했다라고 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월간 유통 재고량이 100만 대 감소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위 3개사 삼성, 애플, 샤오미의 재고가 동시에 지금 감소를 어.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지표들이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네.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3분기 말 4분기에는 이제 애플과 삼성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출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키워드는 폴더블폰과 애플 이 두 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부품사나 뭐 납품하는 기업들 한번 좀 눈여겨보자 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네. 보러 갈까요? 오늘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잭슨홀. 오늘 열리고요. 이제 원래는 3일 동안 사실 열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아마 그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할 것 같은데 네. 좀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이제 이미 사전 개통은 시작을 했는데 정식 출시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네. 이제 정식으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7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되고 또 PC 이제 물가 지수 요 지표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뭐 오늘 저녁에 그 지표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이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일부 있었고. 아, 그 테러? 카불, 예. 아. 또 강경 대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속보 나왔는데 바이든이 IS 공격 지시, 예? 네. 강경 대응 1,000명. 아, 예. 하긴 뭐 강경 대응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네. 미군이 그렇게 많이 사망했는데. 아, 바이든이 좀 상처를 입겠는데. 그렇잖아요. 예. 급하게 내가 볼 때 이제 급하게. 뉴스에 트럼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봤지?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뭐라 그랬니?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미국 증시도, 빠졌고. 좀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그러니까. 다 쏟아내 버렸어요. 예. 제임스 블라드. 예,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아마 오늘 국내 그러니까요. 증시는 일단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임스 블라드는 뭐 물가 얘기를 아주 강경하게 해버렸지만 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테이퍼링도 뭐 원래 보통 1년인데 예. 8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연준 의장의 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8포인트. 어제 우리나라는 좀 미리 먼저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출발은 일단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는 괜찮았는데 일단 한국은 삼성자이닉스가 일단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 가까이 좀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호가가 조금 지금 나오는 모습이 74,300원에 일단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지금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세로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어제 사실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2 매출 실망감 때문에 네, 폭락했죠. 일단 예, 폭락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10인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12? 예, 그래서 아마 출시 첫날치고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오늘도 2.4% 주가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선엽 센터장님이 그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과거에도 리니지 2M, M 나왔을 때도 뭐 이랬었냐 한번 그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이진우 기자님과 네네네. 같이 방송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똑같긴 했어요. 리니지 1 M이 출시됐던 그 전날 11% 주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날? 전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출시 전날 11% 폭락을 했고 네. 그 후로도 한 5% 더 빠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리니지 M과 2M은 성공을 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블레이드 앤 소울2는 지금 그때보단 사실 흥행 성적이 좋진 않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때하고 좀 다를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NC소프트가 출발이 안 좋고 또 호텔신라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지금 오늘 좀 출발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항공주하고 카지노 업체 뭐 레저 업종들이 좀 출발이 되게 안 좋 그 흐름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조금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아이고야. 대부분 지금 약세고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코에이 뭐 지주회사 어? LG 정도. 삼성전자가 플러스 반전했네. 예, 요 정도고. 갑자기? 예, 삼성전자는 지금 0.1%. 응?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 플러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 예.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NC랑 전반대인 회사가 지금 이제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가 어제 게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극찬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예. 그래서 25% 어제 오르고 25%? 오늘 또, 예. 오늘 10% 또 오르고 있습니다. 뭐 뭔데 뭔 게임이에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그 퀄리티가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아, 그래픽 퀄리티가. 근데 게임은 출시해봐야 우리가 아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NC를 다 팔고 아. 옮겨간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펄어비스가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공매도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공매도가 정말 많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외국인이 쇼커버링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주가가 좀 급등한다. 공매도 집중 종목이다. 네, 굉장히 많아요. 아. 공매도 원래 유명했습니다. 펄어비스. 옛날에 그 셀트리온, 뭐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에 가장 유명했던 기업들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검은 사마귀한테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근데 아마 오늘 좀 검은 사마귀들이 공매도 세력도 검은 사마귀한테 네. 물려봐야지. 네.
아, 여기 펄어비스키 검은 사막이에요? 검은 사막. 아, 이제 연말 올해 연말인가 붉은 사막. 아, 정프로 게임에 좀 관심 좀 주세요. 내가 농담으로 검은 사막이라 그랬다고 그걸 또 그걸 그대로 만나 검은 아니, 사막이야. 아,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아, 거기께 이제 검은 사막이군요. 아니 몰랐지. 내가 농담으로 검은 사막이 그랬더니 아 여기가 검은 사막이에요. 아, 펄어비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도깨비가 그거예요? 네, 도깨비. 네, 도깨비 맞아요. 제목은 도깨비더라고. 오, 지금 보고 있네. 네. 오, 어, 뭐야? 와, 진짜 잘. 로블록스보다 훨씬 낫다야. 아, 그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거나요? 그러니까. 오, 이게. 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으로 어제 주가 폭등해 버렸죠, 사실. 예. 아, 이게 구현이 된다고요? 네, 공개를 한 거죠, 영상. 그러니까 이 그 뭐지 네이버에 그 제페토가 있는데 제페토보다 훨씬 더 좀 진짜 세상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네 이거는. 이야, 네. 펄어비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오늘도 강하고 그 외에는 뭐 거의 그냥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긴 한데 자이언트 스텝이 한 3% 정도 주가 올랐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세 보이겠지만 특히 이제 통신 장비나 반도체나 이쪽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은 좀 주가가 일단 코스닥에서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14포인트에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438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5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은 소폭 지금 순매도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개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서비스 업종 아마 NC소프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도 120억 정도 그래서 전기전자 게임주 위주로 조금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500억을 사고 있는데 아마 전기전자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좀 전기전자를 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9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전 섹터 그냥 다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좀 포지션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단 화학섬유라든가 일부 좀 그 뭐 비철금속 이쪽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 대부분은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2차전지 생산업체는 그래도 좀 오늘 장은 빠지는데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광부합 정도 보이면서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전업종 다 지금 하락 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뭐 아니면 일자리 관련주라든가, 뭐 이 폐기물 처리주, 또 반도체 장비주, 카지노. 음식료가 예. 좀 좋지 않아요 지금? 음식료 제일제당도 좀 플러스고. 근데 음식료 업종 전체 섹터로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제일제당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 네. 제일제당이 이제 대장주니까. 맛있어 예. 맛있어. 또 그거? 비비고? 어제도 먹었어. 맛있어. 아이고 좀 그 CJ 좀 우리 김프로님 좀 넣어줘요 사식증. 맨날 그것만 드시는 사식이 뭐야? 살로 지금 거의 오늘 끝이야 오늘 끝. 아 끝이야? 내일 와. 아, 오세요? 어 내일 와. 아 다행입니다. 주사 두 방 맞고 14일 있다 들어오면은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데. 네네네. 걱정된다고 빨리 온다더라. 아 아무리 형님 걱정되신다고. 정말 얼굴이 이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래요. 아 정말 두 분의 사랑은 정말. 은행나무 침대예요 거의. 예. 김장 있어. 김장군 아, 느낌. 침대는 진우스 침대지. 아, 아 근데 진우스가 저번에 어닝 네. 쇼크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요. 아, 우리 광고 야 우리 좀 네. 분발해야 된다 진우스. 주가가 좀 응? 네.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매출 빠지더라. 네, 진우스 힘 좀 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리포트 나머지 또 네. 있으면 좀 살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보고서는 그 이제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원님하고 김성환 이제 연구원님이 적어준 자료긴 한데 리스크 온 회복을 좀 기대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그 위험 자산 좀 선호 현상 좀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자료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 격언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 근데 여기 자료에는 5월에 팔고 11월에 돌아오라
라는 이제 증시 격언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맞는 데이터인 것 같긴 해요. 6, 8월이 원래 좀 수익률이 전통적으로 부진한 건 맞습니다. 항상 여름 휴가 시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증시 수익률이 4분기가 좋았고, 작년에도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11월, 12월에 불을 뿜어가지고 네. 4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항상 이게 좀 반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는 또 경기 측면에서도 계절성이 더욱 좀 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부터 계약이 본격화되면 부모들이 직장에 이제 복귀를 할 유인이 좀 커지고요. 그동안은 소비보다는 좀 가처분 소득을 저축으로 많이 돌렸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다가오니까 좀 소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악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니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그래서 델타 변이, 공급망 차질, 뭐 정책 불확실성 이런 악재들을 좀 다소 과도하게 좀 반영을 했다. 네. 근데 이게 경기 회복 속도를 지연시키는 악재지 경기 후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경기 후퇴처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역사상 지금 최저 수준인데, 실질 금리는 좀 경기를 좀 일단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지만 현저한 후퇴를 가정한 현재 시장의 방어적인 포지셔닝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 그리고 의심은 6개월이면 끝난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반복된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거든요. 이 네. 자료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 2009년, 2020년이에요. 이게 위부터 총 세 번인데, 그 2003년도는 IT 버블 이후에 이제 2003년 이후에 이제 강세장이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금융 중간은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이후에 또 굉장한 상승장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 네. 팬데믹 이후로 강세장인데, 그때마다 세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차이나 쇼크 때문에 또 더블 디 본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1년 지났을 때죠. 대부분 비슷해요. 기간은 위기 이후로 1년 후에 상승장이 끝나고 대부분 다 이제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경기 둔화에 대한 그때 유로존 의구심도 있었고, 근데 다 어쨌든 올라갔어요. 시장 그 의구심을 뚫고 네네네.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6개월간 보통 의구심이 진행된대요. 과거에도 미국장을 보면. 근데 지금 9월이면은 6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에도 좀 이건 너무 좀 반복되는 그런 의구심이 아닐까 이렇게 적어줬고, 참고로 2차 대전 이후로 12번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더블 딥 이제 이중 그 침체에 빠진 적은 1980년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최소 3년 이상 이게 확장 국면이 다 이어졌대요. 12번 중에 11번이.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의구심은 갖지 말자라는 그런 좀 이제 박석중 연구원님의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참고를 그래요? 모셔야 되겠네. 박석중 위원 한번 모셔도 되는데. 그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쓰기가 겁난데요. 왜? 잘 쓰면 또 우리가 전화하니까 한번 좀 전화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뭐 못합니까? 좋은 리포트 계속 써줘요. 네. 전화할 테니까. 자, 우리 박석중 위원의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또 있나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뭐 폴더블폰 얘기 계속 나오긴 한데, 폴더블. 예, 한국에서는 흥행 이제 성공으로 지금 이제 봐도 되겠죠. 예, 봐도 되는데 네. 해외가 좀 문제잖아요. 해외에서도 과연 잘 팔 거냐. 그렇죠. 근데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해외에서도 일단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데 네. 이 Z 시리즈가 지금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 지금 사전 판매 제품 이제 인도 일정이 뭐 물론 좀 일부 좀 연기된 건 있지만 일단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특히 이제 인도에서도 갤럭시 Z 시리즈 24일 첫 예약 판매량이 지난번에 그 작년도에 나왔던 거죠. 노트 20. 네. 그거의 2.7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갤럭시 Z 시리즈 이제 글로벌 정식 판매는 8월 27일부터지만 사전 예약 판매 반응만으로도 일단은 좀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줬고 향후 이제 중화권 애플까지도 폴더블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해외는 좀 특이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Z 플립 요게 좀 더 인기가 많은데 해외는 G 폴드 3 옆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인기가 많대요. 해외 쪽은. 우리 한국과 좀 다르게 그쪽이 좀 더 잘 팔린다.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다 갖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거기 이제 힙하다는 느낌만 딱 주면 네. 그렇지. 그럼 되는데.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좀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속눈썹 치고 한번 해봤어. 볼 들어. 아니 그걸 산 게 아니라 네. 관련주 조금 사봤어. 아니 관련부터 사셔야죠. 아, 그 장단점을 보시면서 이게 해. 아니 진짜로. 네. 그래서 작년에 너무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속아보자.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힙하다고 네. 느끼려면 일단 이 관련 그러니까 이 용 앱 뭐랄까 이 폴더용 앱이 네, 좀 일단 몇 개 좀 있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액세서리 그 이렇게 케이스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뭐 고리 이런 거가 좀 아니 그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은품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판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일단 광고를 BTS 일단 좀 앵겨야지 일단은 어? BTS 아이, 저기 바디 프렌드도 쓰는데. 어?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도 네. 바디 프렌드 같은데도 BTS를 쓰는데. 아, 그러니까 폴드는 BTS. 그래, 플립은 블랙핑크. 그냥 최고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그냥. 네.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정프로나 나를 쓰든지. 국내용으로는 이제 차라리 정프로가 낫죠. 그렇죠. 50대 타겟은 나. 네. 40대는 나. 그럼.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듣기로는 그 애플 쓰시던 분들 중에 일부 갈아타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 플립으로.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원래 애플에서 절대로 안 네. 이동하는데 플립으로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 아, 플립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 와이프도 이번에 예약했어요. 아, 이제 플립 사랑 하나 있으면 좀 같이 좀 받아주세요. 원래 아이폰만 쓰는데. 플립 사랑. 아, 그대는 플립. 나는 햇살. 요거 좀 너무 받아주시죠.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항상 제가 뭘 해도 넘어갑니까? 네. 면역이 돼가지고 식상해. 아 플립 사랑은 좀 신선했잖아요. 플립 사랑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성공은 정말 처음에 이 퍼스트 무버들을 잘 얼리 어댑터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얼리 어댑터들 다 어디 있습니까? 3프로 TV 보고 계시죠? 그러면 정프로가 딱 쓰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네. 잘 파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4사주 매입하면 그 돈으로 올라서 그거 다 삽니다. 참. 삼성전자 저 25조 해가지고 5% 산다고 공시해봐. 아마 폭증할 걸. 그러네요. 500만인데. 그럼 삼성전자 500만 원에 그럼 바로 나가요. 아니 뭐 그래봐요. 뭐 조금만 오르면 그 핸드폰 값 나오는데. 먹여주고 살아 그래야지. 아 근데 BTS가 이미 하고 있대요. 하고 있어? 광고를 하고 있대. 네, 아 하고 있네요. 자, 하여튼 폴더블 플립에 네. 대한 인기가 우리나라는 이미 검증이 좀 된 것 같고 외국에서도 반응이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삼성전자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주가는 빠지진 않고 네네. 보합권은 좀 잘 유지는 해주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받쳐주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모바일에 또 열심히 받쳐줬던 그럼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더블 폰이 또 잘 팔려야 이 시장이 열리고 여기에 그 삼성전자가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팔려야 또 이 생산도 늘어나고 파운드리 수율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이 작더라도 어쨌든 전작보다 훨씬 많이 팔려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되게 좀 중요한 모델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 리포트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장이 뭐 다시 조금 회복세군요. 네. 전자가 좀. 코스피가 0.25%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0.12%니까 그래도 비교적 아침 시작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 보합이구나. 네. 보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네. 오늘 아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제가 오다가 그 누구죠? 지숙 작가님이 네. 왜? 저녁에 나와달라고 아 오늘 저녁에? 네. 아 오늘 저녁 나오시는구나. 네. 아 왜냐면 박세익 전무가 미국을 아, 가요. 아 맞다. 박세익 전무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아, 미국을 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와야지 뭐. 아. 내가 할까? 뭐. 원치 않잖아 정 프로가 아니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염이사님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